가을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야?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6.95포인트까지 상승한 가운데 미국 증시는 와리가리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금은 녹고 있네요. 야, 이거 금왜 이러나요? 이러다가 피터시프 화병 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한편 최근에 재미난 소식이 나왔었죠. 미국의 대형 식료품 회사,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이 있는 코스트코 같은 경우 미국과 캐나다에서 금괴를 팔기 시작했다라는 소식 나왔었습니다. 근데 또 절찬리에 판매 중 많이 팔렸다라고 해요. 없어서 못 파는 수준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금을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앙은행들 금을 많이 사고 있는데 금 가격은 왜 떨어지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죠.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조작을 하기 때문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깐만 찾아보시면 많은 기사라든지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이더리움 한때 28,400달러 선까지 올랐었는데 아이고 27,000달러까지 다시 내려오고야 말았습니다. 27,895달러, 이더리움은 1,668달러 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주에 다시금 힘을 내면서 28,000달러 선을 회복해 줄수 있을 것인지. 한편 그동안에 자금이 유출되기만 했었던 디지털 자산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유입이 활성화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투자 상품의 2,040만 달러, 솔라나의 510만 달러가 지난주에 순유입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6주 만에 유출해서 유입으로 전환된 것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는 2,040만 달러, 솔라나에는 51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1,850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었고, 반면에 독일과 캐나다, 스위스 쪽에서 자금이 들어왔었다라고 하네요. 체인알리시스 같은 경우는 홍콩에 장외 거래가 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의 암호화폐 장외 거래 시장에도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게 되면서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 전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투자할 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더욱더 큰 불길이 번져가지고 암호화폐 붐이 일어나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 28,000달러를 잠시 돌파를 했었는데 센티멘트 측에서는 고래축 지역의 공이 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상어들, 비트코인 10개에서 1000개를 여기는 100개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1000개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아무튼 상어들이 지난달 초부터 11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축적했는데 개수로 치면은 41,510개 정도가 됩니다. 이들의 매수에 힘입어가지고 비트코인이 힘을 낸 것이다. 자,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계속해서 현물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다. 9월 거래소들의 현물 거래량은 3,119억 달러로 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딱 봐도 지금 거래하는 사람들만, 그리고 사는 사람들만 사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아직까지는 하락장 영역에 있는 것 같죠. 이러한 분위기를 업토버가 한번 바꿔줄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는 코인베이스로부터 익명 거래 지갑으로 비트코인 6,172개가 빠져나갔는데 매수이기를 바라봅니다.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무려 3년 만에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대략 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평균 450달러 정도의 학자금을 이제 매달 갚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미팅 때 CEO들이 언급을 할 정도로 시민들의 소비가 위축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달러 같은 경우 12주 연속으로다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번 주에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쭉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바로 그냥 치고 올라가고 있는 달러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거 어찌 보면은 회광반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출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한번 훅 꺼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페트로달러, 페트로오일머니의 지위를 만약에 내년에 잃게 된다. 그러면은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저스틴 베넷 분석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 전에 반등 나오면서 정 한번 때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바일 차트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8,500달러 선까지 올랐을 때 이렇게 흐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내가 맞췄다. 내 예상이 계속해서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부터 반등해가지고 다시 한번 28,000달러 중반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가격 빠지자마자 바로 숏에 들어갔다라고 하네요. 가격대가 주요 범위 아래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리테스트 하자마자 바로 숏 들어가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다임 분석가 같은 경우는 26,000달러 선까지 일단 후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뭐, 그리고 분석가 로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의견을 반복하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갈 때 볼륨이 떨어지는 것, 이것은 좋지 않은 가격 움직임이다. 저 자리에서는 롱을 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같은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승마저도 예측했었던 바다 결국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없으면서 과거가 반복되며 헤드앤숄더를 그리며 비트코인이 다음 반감기 전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자, 각자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10월 달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것이라면 해당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떨어지게 되겠죠. 자, 반면 비트코인보다 더욱더 살벌하게 떨어진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올라가면서 숏쟁이들 다 뭉개버리고 떨어지면서 롱쳤던 사람들을 박살을 내면서 가루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벌하게 움직였는데, 이 배경에는 ETF 관련된 소식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바네크에 이어서 프로시어스 비트와이즈가 이더리움 선물 ETF를 출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레이스케일이 GBTC에 이어서 이번엔 그들의 이더리움 신탁을 현물 ETF로 바꿔달라고 SEC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자, SE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지금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일까요? 이에 대해서 SEC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는데, SEC 같은 경우는 적을 굉장히 많이 늘려놔가지고 나름 바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암호화폐 관련된 행사나 미국 의회의 청문회 때 게리 겐슬러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얼버무렸었는데 관련된 상품 일단 선물은 승인을 해줬다는 거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쩌면은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 본인이 지금 스스로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1,986개의 이더리움이 코인베이스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아, 이거 던지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던 체인링크 창업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은행업계 전통금융의 실패가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업계와 기술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면서 점차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가치를 빼앗아가는 느린 암호화폐 업계의 성장.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재정적 고통을 겪으며 검증 가능한 암호화폐 시스템의 이점을 인식하게 되는 빠른 경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빠른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블랙스완 이벤트 터지게 되지 않겠느냐? 아마도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은행들 같은 경우, 국가들 같은 경우는 CBDC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통제나 검열 같은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자, 여기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스트림스라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던 체인링크. 아직까지는 축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네브라스칸 문어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면 이 아래까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탁구처럼 핑퐁, 핑퐁 가격이 범위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상태에서 위로 튀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는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업토버인 이번 달이 될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마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예측을 했었는데, 자, 물론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다음으로 인젝티브 프로토콜 같은 경우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인젝티브 일루미넷 해커톤을 개최하겠다라고 밝혔었고, 이어서는 이번 달에도 언락되는 물량이 있다.
알트코인들 명단이 나왔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및 옵티미즘. 엑시랑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물량이 계속해서 언락이 되네요. 쉬지 않습니다. 명단과 날짜 그리고 수량이 나와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재미난 소식이 나왔죠.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더 빅쇼트의 저자 마이클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샘 뱅크만이 조만간에 이제 공판이 시작될 텐데, 샘 뱅크만이 창업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선 출마를 막으려고 포기하는 조건으로 50억 달러를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라고 하네요. 돈을 주면서 대선을 포기시키려고 했었다. 근데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도 돈이 많기 때문에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뒤 영상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본의 아니게 조 바이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너무 지겹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을 해주시고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샘 뱅크만과 가족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알려진 민주당 및 조 바이든 지지자이죠. 그래가지고 FTX 파산 났을 때 이런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까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바쁘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암호화폐 투자자들 중에 조 바이든 지지하고 이제 그를 커버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좀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엮여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인데, 조 바이든 선거 캠프에 조지 소로스와 함께 이름을 올리면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사람 중에 한 명이 샘 뱅크만.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을 보냈을 때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는 FTX에 투자를 했었고, FTX는 그 돈으로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의 후원금을 냈었죠. 이런 식으로 돈이 돌고 돌았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점 같은 경우는 샘 뱅크만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돈을 많이 주긴 했지만 공화당도 함께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을 틀어 막았었던 굉장히 재치 있는 행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머리가 좋습니다. 도건도 그렇고 머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며,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의 일당 주기, 광고 영상 시청 및 좋아요, 댓글 오늘도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